60. 원장 소녀가 키티와 이야기를 나눈 것은 서너 번 뿐이고 게다가 한두 번은 10분 정도에 그쳤지만 그녀는 키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처음 얼굴을 대했을 때 그녀의 인물됨은 장엄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자연과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그 장중한 첩첩산 중에 과일나무들이 우거진 사이로 친근한 작은 마을들이 보이고 파릇파릇한 목초지를 뚫고 시원한 강물이 유유히 흘렀다. 그러나 이런 평온한 장면들이 경이롭고 심지어 용기를 북돋기도 했지만 황갈색의 고지대와 바람이 몰아치는 들판 위에서 아득함을 느끼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원장 수녀와 친밀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할 터였다. 다른 수녀들을 비롯해 심지어 재치있고 수다스러운 조제프 수녀마저도 비인간적인 면모를 풍겼지만 원장 수녀의 경우는 거의 가시적인 장벽에 가까웠다. 그녀는 보통 사람과 같이 땅 위를 걸으며 평범한 일상 속에 묻혀 지내면서도 정작 그녀가 속한 곳은 분명 손에 닿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세계였다. 그녀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에 따른 흥미로운 느낌과 전율, 경외감이 솟아올랐다. 한 번은 원장 수녀가 키티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수녀들은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단은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원장 수녀와의 대화는 그녀의 종교와 한 몸처럼 엮여 있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서 오히려 이교도에게 영향을 줄이는 노력이 결여되었다는 생각이 키티에게 들었다. 그토록 깊은 인간애를 보유한 원장 수녀가 그녀의 눈 속에 죄악으로 가득 차고 무지로 비칠 것이 분명한 상황 속에 키티를 방치하고도 전혀 개의치 않다니 이상하지 않은가. 어느 저녁 무렵 둘은 함께 앉아있었다. 이제 낮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저녁 나절의 은은한 햇빛은 온화하고 살짝 예수의 분위기를 자아내기까지 했다. 원장 수녀는 매우 피곤해 보였다. 그녀의 비극적인 얼굴은 시무룩하고 창백했으며 아름다운 짙은 색 눈동자에서는 불꽃이 자취를 감추었다. 노곤함이 그녀를 자신감이 빈약한 상태로 몰고 간 것 같았다. 그녀가 기나긴 꿈에서 깨어나며 말했다. 오늘은 추억이 깃든 날입니다. 오늘은 내가 마침내 종교에 귀의한 기념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나는 2년을 꼬박 고민하고도 내 소명에 대한 두려움과 세속적인 마음에 다시 포로가 될까봐 두려웠지요. 하지만 그날 아침 승찬식을 치를 때 땅거미가 지기 전 어머니에게 내 소망을 선언하기로 난 결심했답니다. 영승체를 받은 후 주님께 마음의 평화를 달라고 간청했을 때 내게 대답이 내려온 것 같았어요. 오직 갈망하기를 그칠 때 너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하는. 원장 소녀는 과거의 추억에 몰입한 것 같았다. 그날 내 친구 중 하나인 비에르노 부인이 친척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카르멜 수도원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발길을 붙잡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는 과부였고 그런 만큼 자신의 선택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 사촌들 중 하나가 친애하는 그 도망자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려고 나갔다가 저녁때가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사촌은 무척이나 감동을 받았더군요. 그때 난 아직 어머니에게 말을 꺼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가슴에 품은 말을 어머니에게 말할 생각을 하자 덜덜 떨렸어요. 하지만 영성체에서 내가 한 결심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난 내 사촌에게 온갖 질문을 퍼부었어요. 나의 어머니는 작업 중이던 대피스트리 속에 빨려 들어간 것처럼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듣고 계셨죠. 나는 겉으로 다른 사람과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마음속으로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을 하려거든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그 장면이 어쩜 그리 생생하게 기억나는지 참 이상하지요. 우린 둥그런 탁자에 앉아 있었어요. 빨간 천이 덮인 둥근 탁자.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등불빛의 의지에 일을 하고 있었죠. 그 당시 사촌 둘이 우리 집에서 지내는 중이어서 우리는 함께 응접실 의자를 서로 씌울 테피스트리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은 루이 14세 때 구입한 이래 청가리를 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낡고 닳았겠는가를. 어머니는 불명예스럽다고까지 말씀하셨죠.
난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입술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몇 분간의 침묵을 깨고 내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친구의 행동이 잘 이해되지 않는구나. 그 애를 아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 것이 마음에 안 들어. 극적인 행동이었지만 내 성미에는 맞지 않아. 제대로 자란 여성이라면 남들의 입에 오르내릴 짓은 하지 않는 법 아니냐? 만약 너가 우리 곁을 떠나 커다란 슬픔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일이 생긴다 해도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도주하지 마라. 막 말을 꺼내려던 참이었는데 내 나약함이 너무나 커서 이렇게 말하고 말았답니다. 마음 편히 가지세요, 어머니. 난 그런 배짱도 없는걸요. 어머니는 대답도 안 하셨고 변명을 하지 못한 내 자신이 후회스러웠어요. 난 주님이 성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들은 것 같았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배은망덕한지, 난내 안락과 내 삶의 방식과 내 가족과 내 장난감을 사랑했답니다. 잠시 후 그런 비통한 생각에 빠져 있는데 어머니는 대화가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하지만 나의 오데트, 난 너가 죽기 전에 무언가 인내하는 일을 하지 않고는 못 베기리라 생각한단다. 난 여전히 내 걱정과 생각 속에 빠져서 두근거리는 내 심장 소리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작업에 열중한 사촌들 곁에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당신의 테피스트리를 떨어뜨리시고 나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아, 얘야. 넌 종교인으로 생을 마감할 거라는 확신이 드는구나. 진심으로 하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하고 내가 대답했죠. 어머니는 내 가슴속의 진의와 소망을 드러내셨어요. 그렇지만요, 사촌들이 내가 말을 끝낼 틈도 주지 않고 소리치더군요. 2년 동안 오데트는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허락해 주지 않으실 거죠, 아주머니? 허락하시면 안 돼요. 얘들아, 무슨 권리로 우리가 그걸 거부한단 말이냐?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그러자 내 사촌들이 우리의 대화를 장난으로 치부하려는 듯 내가 소유한 물건들은 어떻게 할 셈이냐고 물으면서 이건 누가 갖고 저건 누가 갖고 하는 말다툼을 농담처럼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명랑함은 금방 사라지고 우리는 모두 울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죠. 원장 수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아주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난 아버지의 유일한 딸이었고, 남자들은 가끔 아들보다 딸에게 더 애착을 갖기도 하잖아요.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는 게 대단한 불행이군요. 키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봉헌한다는 건 대단히 훌륭한 행운입니다. 그 순간 꼬마 여자애가 원장 수녀에게 다가와 확신에 찬 태도로 자신이 꼭 쥐고 다니던 멋진 인형 하나를 보여주었다. 원장 수녀는 아름답고 섬세한 손을 아이의 어깨에 얹었고 아이는 그녀의 품에 안겼다. 키티는 그녀의 미소가 얼마나 다정한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지켜보면서 감동받았다. 그녀가 말했다. 모든 고아들이 당신께 품고 있는 애정을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수녀님. 그렇게 크나큰 애착을 일깨울 수 있다면 난 정말이지 뿌듯할 거예요. 원장 수녀는 다시 한번 초연하면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미소를 지었다. 마음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사랑을 주고 싶은 대상처럼 자신을 만들면 되지요. 61. 그날 저녁. 월트는 저녁을 먹으러 집에 오지 않았다. 그는 도시에 발이 묶일 때면 늘 그녀에게 전갈을 보냈기 때문에 키티는 그를 얼마간 기다리다가 식탁에 앉고 말았다. 하지만 중국인 요리사가 역병과 음식 조달의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그녀 앞에 변함없이 용케 차려낸 많은 요리들을 예의상 먹는 척 하다 말았다. 그러고는 열린 창가 옆에 놓인 긴 등나무 의자에 들썩 주저앉아서 별이 총총한 밤의 아름다움에 스스로 포로가 되었다. 침묵이 안식처럼 그녀에게 다가왔다. 책을 읽을 마음이 나지 않았다. 여러 생각들이 고요한 호수 위에 반사된 흰 구름처럼 그녀 마음의 표면 위를 흘러다녔다. 그것들 중 하나를 움켜잡고 싶었지만 너무 피곤해 그것을 따라가며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 행렬에
열중할 수 없었다. 그녀가 수녀들과 대화하면서 받은 다양한 인상들 중 무엇이 그녀에게 의미 있을까 하는 의문이 스쳤다. 그녀는 그들의 삶의 방식에 더욱 심오한 감동을 받았지만 그들의 삶을 이끄는 신앙에는 무덤덤했다. 언제고 자신이 신앙의 열정에 사로잡히는 때가 올수 있다는 가능성이 도무지 그려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에 한숨을 쉬었다. 그 위대한 하얀 빛이 그녀의 영혼을 비춘다면 차라리 모든 게 쉬워지지 않을까 싶었다. 한두 번 그녀는 자신의 불행과 그 원인을 원장 수녀에게 터놓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했다. 하지만 감히 그럴 수가 없었다. 그 준엄한 여인이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가 한 짓은 스스로에게 애통한 잘못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이상한 것은 그것이 멍청하고 불쾌한 짓으로 생각된 만큼 사악한 짓으로는 생각되질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타운샌드와의 관계를 후회스럽고 충격적으로 여기면서도 뼈저린 회개가 아닌 잊어버려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아마도 그녀 안의 우둔함을 탓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 사건은 그저 연회장에서 저지른 큰 실수 같았다. 끔찍하리만큼 분하지만 당시의 그녀로서는 저항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에 지나치게 큰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은 분별 없는 짓이었다. 그녀는 큰 체격에 잘 차려입고 턱이 좁은 찰스가 나온 배를 가리려는 듯 가슴을 쭉 내밀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고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의 의기양양한 기질은 작고 붉은 혈관을 타고 이동해 그의 붉은 뺨에서 그 정체를 드러냈다. 그녀는 그의 무성한 눈썹을 좋아했지만 이제 그것은 짐승처럼 반감을 일으키는 것에 불과했다. 그나저나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미래가 얼마나 무심하게 종적을 감추었는지 생각하면 신기할 정도였다. 그녀는 아기를 낳다가 죽을 수도 있었다. 동생 도리스는 언제나 그녀보다 튼튼했지만 도리스도 거의 죽을 뻔하지 않았던가? 설명이 있습니다. 동생은 새로운 준남작의 지위를 물려받을 후계자를 낳아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 이런 설명은 있습니다. 미래가 이처럼 불투명하다면 그것을 결코 볼수 없는 것이 그녀의 운명인지 모른다. 월트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봐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었다. 물론 아이가 살아남는다면 말이다. 월트는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그녀로서는 그가 그렇게 행동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의 부승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이상 그가 아이를 친절하게 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월트가 어떤 상황이든 존경스럽게 행동할 것이라는 점은 믿을 만했다. 이타성과 신의, 지성과 감성 등 위대한 품성을 갖춘 그를 사랑하지 못한다니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가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가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살짝 어리석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그의 강한 감수성이 그를 취약하게 만들었으니 언젠가는 그것에 호소해서 그녀를 용서하도록 그를 유도할 수 있으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그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었을 때만이 그녀로 인해 그가 받았던 고통을 치유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어쩌면 그렇게 유머 감각이 없을까? 딱한 노릇이었다. 언젠가는 둘이서 그들이 서로를 고문했던 일들을 두고 한바탕 웃을 날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까? 피곤이 몰려왔다. 그녀는 등불을 들고 그녀의 방으로 가서 옷을 벗었다. 그러고는 잠자리에 들었고 곧잠 속으로 빠져들었다. 62. 그 세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키티를 깨웠다. 잠에서 완전히 깨기 전까지만 해도 그 소리가 꿈과 뒤엉켜서 들렸기 때문에 처음에 그녀는 그것을 현실과 구분할 수 없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다. 그 주지의 정문에서 나는 소리 같았다. 깜깜한 어둠의 세상. 그녀가 가지고 있던 야광시계로 확인해 보니 새벽 2시 30분을 넘긴 시각이었다. 월트가 돌아온 게 틀림없어. 왜 이렇게 늦었지? 하인을 깨우지 못했나 보군. 문 두드리는 소리가 갈수록 커져서 밤의 정적 속에 여간 가슴을 철렁하게 만드는 게 아니었다. 그러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멈추었고 육중한 자물쇠를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월트가 이렇게 늦게 귀가한 적은 없었다. 불쌍한 양반 같으니 틀림없이 녹초가 되었겠군. 그녀는 그가 평소처럼 실험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대신 곧장 침대로 직행하는 분별력을 발휘하기를 바랐다. 발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이 거주지 내로 들어왔다. 이상했다. 월트는 늦게 돌아올 땐 건이를 깨우지 않기 위해 조용히 하려고 무던히 애쓰는 사람이었다. 두세 명의 사람들이 신속하게 나무 계단을 올라오더니 건이의 옆방으로 들어왔다. 키티는 약간 무서워졌다. 반 외국인 폭동에 대한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라도 터졌나? 심장이 빠르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막연한 걱정이 구체화되기도 전에 누군가 방을 가로질러 와서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페인 부인. 그녀는 그것이 워딩턴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네, 무슨 일이죠? 어서 일어나세요. 부인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운을 걸쳤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풀고 문을 열었다. 그녀의 시선이 중국식 바지와 황갈색 외투를 걸친 워딩턴에게서 내풍 램프를 든 하인에게로 다시 조금 떨어진 곳에 황갈색 옷을 입은 세 명의 중국인 군인에게로 옮겨갔다. 그녀는 워딩턴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의 표정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머리카락을 산발한 꼴이 침대에서 막 뛰쳐나온 사람 같았다.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침착하세요.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옷을 걸치고 저를 따라오세요. 하지만 무슨 일이죠? 도시에서 무슨 일이라도 났나요? 군인들을 보니 폭동이 일어나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왔다는 추측이 언뜻 들었던 것이다. 부군께서 아픕니다. 주인은 즉시 가셔야겠어요? 월트가요? 그녀가 소리쳤다. 진정하셔야 해요. 나도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유대령이 장교를 보내서 제게 부인을 관사로 즉시 모셔오십사 요청했습니다. 키티는 잠시 그를 응시했다. 갑자기 그녀의 가슴에 냉기가 스며들었다. 그녀가 돌아섰다. 2분 내로 준비하겠어요? 난 그대로 나왔습니다. 잠자던 차림으로 외투를 걸치고 신발만 신었어요. 그가 대답했다. 그녀는 그가 하는 말이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별빛의 의지에 손에 잡히는 대로 옷을 입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갑자기 헤매는 통에 드레스를 입는 데 채우는 작은 걸쇠를 찾는 데 한참이나 걸렸다. 그녀는 저녁 때 사용하는 광동 지방의 쇼를 어깨에 둘렀다. 모자는 안 썼어요. 그럴 필요 없겠죠, 그죠? 네. 하인이 등을 들고 앞장섰고 그들은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거주지 정문을 빠져나갔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내 팔을 잡으세요. 워딩턴이 말했다. 군인들이 그들 뒤를 바짝 쫓았다. 유대령이 가마를 보냈습니다. 강 건너편에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재빨리 언덕을 걸어 내려갔다. 키티는 떨리는 입술 속에서 맴도는 질문을 감히 입 밖으로 꺼낼 용기가 없었다. 어떤 대답이 나올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강둑으로 내려갔다. 그곳에 뱃머리에서 신락 같은 불빛이 흘러나오는 산판 한 척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그때 물었다. 콜레라인가요?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그녀는 헉 울음을 터뜨리며 즉시 걸음을 멈추었다. 부인께서는 최대한 빨리 가셔야 해요. 그가 손을 내밀어 그녀가 배에 올라타도록 부축했다. 뱃길은 짧았고 강물은 거의 멈춘 것 같았다. 아이를 옆구리에 묶어 엎은 여인이 노를 저어 산판을 전진시키는 동안 그들은 뱃머리에 한데 모여 서 있었다. 오늘 오후에, 그러니까 어제 오후죠, 병세가 나타났답니다. 워딩턴이 말했다. 왜 즉시 저를 부르지 않았나요? 그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속삭이며 대화를 나누었다. 키티는 그녀의 친구가 얼마나 근심에 쌓여 있는지 어둠 속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유 대령이 그러려고 했지만 박사님이 대령을 말렸답니다. 유 대령은 그와 항상 함께 지내니까요. 그래도 저를 불렀어야 했어요. 너무 무자비하군요. 부인의 남편은 당신이 콜레라에 걸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건 끔찍하고 역겨운 광경입니다. 박사님은 부인이 그걸 보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는 제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녀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워딩턴은 대답하지 않았다. 왜 지금은 가도 되는 거죠? 워딩턴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부인,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셔야 해요. 그녀는 고통으로 울부짖었다. 중국인 군인 셋이 그녀를 쳐다보는 모습에 고개를 약간 돌렸다. 그들이 이상하게 눈의 흰자위를 보이며 갑자기 그녀를 힐끔거렸던 것이다.
그가 죽어가나요? 유대령이 나를 데리고 오라고 보낸 장교로부터 소식을 전해드렸을 뿐입니다. 내 판단으로는 위독한 것 같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나요?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빨리 그곳에 도착하지 않으면 그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지 못할 것 같군요. 그녀는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알다시피 그는 과로했어요. 이겨낼 힘이 없다고요. 그녀는 성가시다는 듯 그녀의 팔에 가해지는 힘을 뿌리쳤다. 그토록 침통하고 고뇌에 찬 그의 목소리에 그녀는 분통이 터졌다. 그들은 강가에 도착했고 중국인 가마꾼 두 명이 강둑 위에서 그녀를 내리도록 도와주었다. 가마가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가 가마에 올라타자 워딩턴이 그녀에게 말했다. 정신 바짝 차리도록 노력하세요. 자제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가마꾼들에게 서두르라고 말해주세요. 저들은 최대한 빨리 오라는 명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가마에 올라탄 장교가 지나가면서 키티의 가마꾼들에게 소리쳤다. 그들은 가뿐하게 키티의 가마를 들어 올리고는 어깨에 얹은 봉을 조절한 다음 빠른 걸음으로 출발했다. 그 뒤를 워딩턴이 바짝 쫓았다. 그들은 달려서 언덕을 올라갔다. 등불을 든 남자가 앞장서서 가마를 이끌었다. 그들이 수로를 통하는 문에 도착했을 때 문지기가 횃불을 들고 보초를 쓰고 있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가면서 장교가 문지기에게 소리치자 그가 한쪽 문을 활짝 열어 그들에게 길을 내주었다.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 그가 무슨 말을 불쑥 던지자 가마꾼들이 뭐라고 대꾸했다. 밤이 절정에 이른 시간에 이상한 말을 하는 목신 소리들이 불가사의하고 섬뜩하게 들렸다. 그들은 축축하고 미끄러운 조약돌이 깔린 골목길을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장교의 가마꾼 중 하나가 휘청거리자 장교가 언성을 높이며 가마꾼을 호되게 질책하는 소리가 키티의 귀에 들려왔다. 그러자 앞의 가마가 다시 속력을 냈다. 비좁고 구불거리는 길이 이어졌다. 깊은 밤이 내려앉은 도시. 그곳은 죽은 자들의 도시였다. 그들은 좁은 길을 따라 길을 재촉했고 모퉁이를 돌아 다시 날듯이 내려갔다. 가마꾼들이 헐떡이며 거친 숨을 내뿜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큼성큼 빠른 걸음으로 말없이 걸었다. 가마꾼 하나가 걸으면서 기운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서 흘러내려 눈 속을 파고드는 땀방울을 닦아냈다. 하도 이쪽 저쪽을 돌아가는 통에 미로 속을 달리는 것만 같았다. 문이 닫힌 가게들의 사이사이로 어둠 속에 가끔씩 누워있는 형체들이 보였지만 그것이 동틀녘 잠에서 깨어날 사람인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잠에 빠진 사람인지 알수 없었다. 비좁은 길은 침묵의 공허함 속에 유령처럼 희미했다. 갑자기 개한 마리가 큰 소리로 짖는 바람에 이미 타격을 입은 키티의 신경 속으로 공포의 충격이 파고들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녀는 알수 없었다. 길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더 빨리 갈 수는 없을까? 더 빨리, 더 빨리. 시간은 계속 흐르는데 꾸물거리다가 너무 늦을지도 몰랐다. 63. 그들은 기나긴 밋밋한 벽을 따라갔다. 갑자기 양옆에 초소가 세워진 출입구 앞에 도달하자 가마꾼들이 가마를 내려놓았다. 워딩턴이 서둘러 키티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이미 가마에서 뛰어나온 상태였다. 장교가 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함을 쳤다. 새 문이 열리자 그들은 마당으로 들어갔다. 커다랗고 네모난 마당이었다. 불쑥 튀어나온 지붕의 처마 밑으로 담요를 뒤집어쓴 병사들이 서로 뒤엉켜 벽에 바짝 붙어 누워있었다. 장교가 보초를 쓴 하사관으로 보이는 병사에게 말하는 동안 그들은 잠시 가만히 있었다. 장교가 돌아서더니 워딩턴에게 무어라고 말했다. 그가 아직 살아있답니다. 발밑을 조심하세요. 워딩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등불든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들은 마당을 가로질러 계단을 올라가 출입구를 통과한 뒤 널찍한 마당으로 내려갔다. 한편에 불이 밝혀진 기다란 방이 한채 있었다. 상호지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에 격자창의 우아한 무늬의 윤곽이 드러났다. 등불을 든 사람들의 안내에 따라 그들은 마당을 가로질러 방 앞으로 갔다. 장교가 문을 두드렸다. 문이 즉시 열리자 장교가 흘금 키티를 쳐다보더니 뒤로 물러났다. 들어가십시오. 워딩턴이 말했다. 천장이 낮은 긴 방이었는데 연기를 내며 타는 등불빛이 음울하고 불길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당번병 두세시 서성거렸고 문 맞은 벽에 붙여 놓여진 침상 위에 남자 하나가 이불을 덮고 웅그린 채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그 발치에 장교 한 명이 꼼짝 않고 서 있었다. 키티는 서둘러 다가가서 침상 위로 몸을 굽혔다. 월티가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흐릿한 불빛 아래 그 얼굴에는 죽음의 암운이 드리워진 상태였다.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월티, 월티. 그녀가 낮고 두려움에 찬 어조로 숨죽여 말했다. 그의 몸에서 경미한 움직임이 일어났다. 오히려 그것은 움직임의 흔적에 가까웠다. 그것은 너무나 미묘해서 느낄 수 없지만 즉시 고요한 수면에 잔 물결을 일으키는 숨결 같았다. 월티, 월티, 내게 말좀 해봐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인 듯 무던히 애를 쓰는 것처럼 눈이 천천히 떠졌지만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는 그 얼굴에서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에 벽을 응시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미약했지만 미소가 어려 있었다. 냄비 속에 갇힌 물고기 꼴이야. 그가 말했다. 키티는 숨이 턱 막혔다. 그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몸짓도 하지 않았고 그의 눈은 그 짙고 차가운 그의 눈은 회칠한 벽을 응시했다. 키티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매서운 눈초리로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좀 해보세요. 거기 그렇게 손 놓고 서 있을 셈인가요?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워딩턴이 침상 끝에 서 있는 장교에게 말했다. 유감스럽게도 이들은 할 만한 일을 모두 해본 모양입니다. 연대 외과의가 그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당신 남편이 그를 훈련시켰죠. 그는 부인의 남편이라면 취했을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모양입니다. 저 사람이 그 외과의인가요? 아니요. 그는 유대령입니다. 그는 부군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산란해진 키티는 그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는 키가 크고 체격이 단단한 남자였는데 황갈색 군복을 입은 모습이 어쩐지 아파 보였다. 그는 월티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노랗고 평평한 얼굴의 저 남자가 왜 저렇게 눈물을 흘려야 한단 말인가? 그러자 그녀는 화가 치밀었다. 아무것도 할수 없다니 끔찍해요. 어쨌든 그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워딩턴이 말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남편을 굽어보았다. 꼼짝도 하지 않고 앞을 멍하니 응시하는 공허한 눈길. 그녀는 그가 그들을 볼수 있는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말을 들을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녀는 입을 그의 귓가에 갖다 대었다. 월티,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없나요? 꺼져가는 그의 생명을 붙잡아주도록 그에게 줄수 있는 약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의 희미한 얼굴이 이제는 그녀의 눈에 익숙하게 다가왔다. 처음에 그녀는 그를 거의 못 알아볼 뻔했다. 단몇 시간 만에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다니 상상조차 힘든 일이었다. 그는 심지어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다. 죽음처럼 보였다. 그가 말하려고 애쓴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는 귀를 가까이 댔다. 소란 떨지 마요. 난 험한 길을 걸어왔지만 이젠 괜찮아. 키티는 잠시 기다렸지만 그는 조용했다. 그가 움직이지 않자 그녀의 가슴은 번민으로 가득 찼다. 그가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다니 두려웠다. 그는 무덤의 정적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된것 같았다. 누군가 외과의인지 아니면 조수인지 앞으로 나와 어떤 몸짓을 하더니 그녀 옆에 앉았다. 그는 죽어가는 남자를 굽어보며 더러운 수건으로 그의 입술을 적셨다. 키티는 다시 한번 일어서서는 워딩턴을 향해 절망적인 몸을 돌렸다. 희망이 전혀 없나요? 그녀가 속삭였다. 그가 고개를 저었다. 얼마나 더살수 있나요? 아무도 모르죠. 한 시간쯤. 휑한 방을 돌아보던 키티의 시선이 가장 큼직한 체격의 유대령에게 잠시 머물렀다. 잠시 저희와 단둘이 있게 해주실래요? 1분만요. 그녀가 물었다. 워딩턴이 대령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했다. 대령은 약간 고개를 숙이더니 낮은 어조로 지시를 내렸다. 워딩턴이 그들과 같이 나가면서 말했다. 우린 계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부르기만 하십시오. 믿지 못할 사태가 그녀의 의식을 강타하며 약기운이 혈관을 뚫고 전신에 퍼지듯 그녀를 압도했다. 월터가 죽는다. 그녀가 딱한번 품었던 생각에만 그쳤던 그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차라리 그 편이 그가 그의 영혼에 자리한 증오를 쉽게 떨쳐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가 그녀와 화해하고 죽는다면 그 자신과도 화해하고 죽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 그녀는 조금도 없었고 오직 그만 존재했다. 월트, 제발 날 용서해 줘요. 그녀가 그 위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그녀는 그가 부담감을 견딜 수 없을까 봐 두려워 그를 동요시키려 안으려고 조심했다. 너무나 미안해요. 당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어요. 뼈저리게 후회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날개에 증오의 짐을 짊어지고 파드닥거리는 나방 같은 그의 영혼을 위해. 내 사랑. 그의 핏기없고 수척한 얼굴엔 어떤 기색이 비쳤다. 그것은 움직임이라고 하기엔 미약했지만 무시무시한 발작에 버금가는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는 그에게 그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그녀가 그런 표현을 빈번하게 사용한 것은 개들과 아기들과 자동차뿐이었다는 혼란스럽고 믿기 힘든 생각이 죽어가는 그의 머릿속에 스칠 모양이었다. 그때 무언가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서 자신을 억제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의 야윈 뺨에 두 줄기 눈물이 소중히 천천히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던 것이다. 오, 소중한 사람, 여보,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면, 당신이 날 사랑했다는 걸 알아요. 내 자신이 증오스러워요. 부디 나를 용서해 줘요. 이제 나에겐 더 이상 참여할 기회가 없잖아요. 내게 자비를 베풀어 줘요. 제발 날 용서해요. 그녀는 말을 멈추었다. 숨을 멈춘 채 그를 바라보며 어떤 대답이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다. 그가 말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마지막 순간에 그녀가 비통의 바다에서 그를 구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만 있다면 그녀가 그에게 안겨주었던 고통에 대한 보상이 되리라. 그의 입술이 꿈틀거렸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의식 없이 회칠한 벽을 응시했다. 그녀는 그 위로 몸을 굽히고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했다. 그때 그가 또박또박 말했다. 죽은 건 개였어. 그녀는 돌로 굳어버린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선을 그에게 던졌다. 무의미한 말, 정신 착란 상태. 그는 그녀의 말을 한마디도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그렇게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 아직 살아있다니 믿기 어려웠다. 그녀는 그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는 눈을 뜬 상태였다. 그가 숨을 쉬는 걸까? 그녀는 구분이 되지 않아 겁나기 시작했다. 월터. 그가 속삭였다. 월터. 마침내 그녀가 벌떡 일어섰다. 두려움이 돌연 그녀를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녀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갔다. 들어오세요. 그가 아마 그들이 들어왔다. 중국인 외과의가 침상으로 갔다. 그는 전기등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것을 켜고는 월터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고는 그의 눈을 감겼다. 그가 중국말로 뭐라 이야기했다. 워딩턴이 팔로 키티를 감쌌다. 임종했습니다. 키티가 깊은 한숨을 토해냈다. 눈물 방울이 그녀의 눈에서 뚝뚝 떨어졌다. 그녀는 무기력하다 못해 어지러움을 느꼈다. 중국인들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듯 침대를 둘러싼 채 무기력하게 서 있었다. 워딩턴도 침묵했다. 잠시 후 중국인들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부인을 방갈로로 모시다 드리는 게 좋겠군요. 그도 그곳으로 데려갈 겁니다. 워딩턴이 말했다. 키티는 힘없이 손을 이마로 가져갔다. 그녀는 침대로 다가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윌터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더 이상 울음은 나지 않았다. 당신을 그토록 괴롭혀서 미안해요. 그녀가 지나갈 때 장교들이 거수경례를 했고 그녀도 엄숙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마당을 가로질러 가마에 올랐다. 그녀는 워딩턴이 담배에 불을 붙이는 걸 보았다. 한 줄기 연기가 공중으로 날아올랐다. 인간의 생명처럼. 64. 동이 트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중국인들이 가게의 뜬문을 열었다. 어둠이 물러가는 가운데 가녀린 촛불에 의지해 어떤 여자가 손과 얼굴을 씻고 있었다. 한 모퉁이의 찻집에서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이른 아침을 먹었다. 떠오르는 하루의 차가운 회색 빛이 도둑처럼 비좁은 골목을 따라 스멀스멀 기어들어왔다. 강유에 낀 부연 안개 속으로 옹기종기 모인 3대 선들의 돛대가 유령 군대의 창처럼 어렴풋이 드러났다.
쌀쌀한 날씨를 뚫고 그들은 강을 건넜다. 키티는 화사한 색깔의 숄 속에 몸을 웅크렸다. 그들이 언덕을 걸어 올랐을 때 안개가 그들 밑에 펼쳐졌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태양이 화창하게 빛났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가 시작된 것처럼, 다른 날과 구분될 만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자리에 누우시겠어요? 그들이 방갈로로 들어갔을 때 워딩턴이 말했다. 아니요, 창가에 앉을래요. 그녀는 지난 한 주 동안 틈만 나면 앉아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던 창가에 앉았다. 이제는 친근해진 환상적이고 화사하며 아름답고도 신비스러운 성벽 위의 사원을 보며 그녀의 영혼을 쉬게 했다. 그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심지어 한낮의 강렬한 햇살 속에서도 그녀를 삶의 현실로부터 멀리 데려가곤 했다. 하인에게 부인께 차를 내오라고 하겠습니다. 제겐 오늘 아침 그를 묻는 일이 남았군요. 제가 모든 걸 처리하죠. 고마워요. 65. 3시간 후 그들은 월트를 관에 넣었다. 월트를 중국식 관에 넣어야 한다니 키티는 너무나 끔찍했다. 그렇게 이상한 침대에선 그가 마음 편히 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달리 어쩔 도리가 없었다. 도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훤히 꾀고 있는 수녀들이 월트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전령을 통해 달리아로 만든 십자가를 보냈다. 그것은 뻣뻣하고 형식적이었지만 꽃장수의 익숙한 손길이 묻어났다. 중국식 관 위에 꽃 십자가 덩그러니 놓인 모습이 기괴하고 의식하게 보였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그들은 워딩턴에게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다는 전갈을 보낸 유대령을 기다렸다. 그는 부관 한 명을 대동하고 나타났다. 그들은 대여섯 명의 짐꾼들에게 관을 지우고 언덕을 걸어 올라가 월터가 자리를 대신했던 선교사가 묻힌 자그마한 구역에 도달했다. 선교사들이 남긴 물건 중에서 영문 기도서를 찾아가지고 온 워딩턴이 낮은 목소리로 그답지 않게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매장식을 위한 기도문을 읽었다. 엄숙하지만 비통한 말들을 읊는 동안 그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역병의 다음번 희생양이 된다면 아무도 자기를 위해 그런 말들을 읊어줄 사람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맴돌았을지도 모른다. 관이 무덤 속으로 내려졌고 무덤을 팠던 일꾼들이 그 위로 흙을 덮기 시작했다. 유대령은 무덤가에 모자를 벗고 서 있다가 모자를 눌러 쓴 후 키트에게 엄숙하게 경례, 거수 경례를 하고 워딩턴에게 한두 마디 말을 건네고는 부관을 데리고 가버렸다. 기독교식 장례가 흥미로운지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지켜보던 짐꾼들도 손에 멜대를 질질 끌며 터들터들 가버렸다. 키티와 워딩턴은 신선한 흙냄새와 수녀들의 깔끔한 달리아 향기를 맡으며 구덩이에 흙이 채워지고 봉분이 올려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지만 관 위에 첫 삽의 흙이 흩어지는 순간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워딩턴이 그녀가 돌아갈 때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그녀가 물었다. 급한가요? 지금은 방갈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할 일이 없습니다. 부인의 손에 저를 온전히 맡기지요. 66. 그들은 길을 따라 어슬렁어슬렁 걸어 올라가 언덕 꼭대기에 다다랐다. 키티가 그곳에서 받은 인상 중에서 등망 있는 과부를 추모하는 그 아치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너무나 컸다. 그것은 무언가를 상징했지만 그것의 정체를 좀처럼 짐작할 수 없었고 왜 그렇게 조롱하는 듯한 모순적인 분위기를 풍기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우리 잠깐 앉을까요? 한참 동안 여기에 앉아보지 못했군요. 그녀의 눈앞에 광활한 평원이 펼쳐져 있었다. 아침 햇살 아래 그 모습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여기 온 게 겨우 몇 주 전인데 마치 한 평생이 흐른 것 같네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고 잠시 그녀는 이런저런 생각에 방황했다.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다. 영혼이 불멸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그 질문에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 그들이 월트를 관에 넣기 전에 시킬 때 그를 봤어요. 그는 아주 젊어 보이더군요. 죽기엔 너무 젊은 나이죠. 당신이 나를 처음 산책에 데리고 나왔을 때 우리가 봤던 거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겁에 질렸던 건 그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조금도 인간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그저 죽은 동물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월트도 마찬가지로 멈춰버린 기계와 너무나 흡사했죠? 그게 너무나 두려워요.
그것이 단지 기계일 뿐이라면 그 모든 고통과 가슴의 상처와 불행은 얼마나 부질없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그들 발밑의 풍경 위에 떠돌고 있었다. 청명하고 햇살 가득한 아침에 그탁 트인 광경은 가슴을 온통 환희로 가득 채울 만했다. 정리된 논들이 시야가 닿는 곳까지 쭉 펼쳐졌고 상당수의 논 안에는 파란 옷을 입은 농부들이 소를 데리고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다. 평화롭고 행복한 광경이었다. 키티가 침묵을 깼다. 수녀원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목격하면서 얼마나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지 이루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은 놀라워요. 수녀들, 그들은 내가 완전히 무가치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었어요. 그들은 모든 걸 포기했어요. 집도, 나라도, 사랑도, 아이들도, 자유도. 그리고 내가 가끔 여전히 포기하기 힘든 그 모든 소소한 것들, 꽃과 초원, 가을날의 산책, 책과 음악, 안락함, 그 모든 것도 그들은 포기했어요. 모든 걸.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희생과 가난과 살인적인 노동과 기도의 삶 속으로 자신을 내던질 수 있었겠죠. 그들 모두에게 이 세상은 실제로 진정한 유배지예요. 삶은 그들이 기꺼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욕망이, 오, 욕망보다 더 강한 것이 가득하죠. 그건 열망이자 갈망이에요. 영원한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줄 죽음에 대한 열렬한 열망이에요. 키티는 양손을 맞잡고 고통에 젖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서요? 영원한 삶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죽음이 진정 모든 것을 꿰뚫어 의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물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거예요. 소가 넘어가는 거죠. 얼간이들처럼. 워딩턴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한갓 환영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그들의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역겨움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것은 인간이 이따금씩 혼돈 속에서 창조한 아름다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그린 그림, 그들이 지은 음악, 그들이 쓴 책, 그들이 엮은 삶, 이 모든 아름다움 중에서 가장 다채로운 것은 아름다운 삶이죠. 그건 완벽한 예술 작품입니다. 키티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말이 어렵게 들렸다. 그녀는 더듬고 싶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교향곡 연주회에 가본 적 있습니까? 그녀가 미소를 지었다. 네, 난 음악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좋아해요. 관현 악단의 각 단원들이 자신의 작은 악기를 연주할 때 허공 속으로 퍼져나가는 복잡한 하모니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오직 그들 자신의 작은 역할에만 신경 씁니다. 하지만 그들도 교향곡이 아름답다는 걸 압니다. 듣는 사람이 없어도 그것은 여전히 아름답고 그들도 자신의 역할에 만족합니다. 키티가 잠시 후에 말했다. 저번에 말했던 그 도를 말씀하시는군요. 그게 뭔지 말씀해 보세요. 워딩턴은 그녀를 슬쩍 쳐다보고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의 희극적인 얼굴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것은 길과 길을 가는 자입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가 걸어가는 영원한 길이지만 어떤 존재도 그것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것 자체가 존재니까요. 그것은 만물과 무이지요. 그것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자라나고 모든 것들이 그것을 따르며 마침내 그것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갑니다. 각이 없는 네모이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이며 형태 없는 상이랍니다. 그것은 거대한 거물이고 거물 코는 바다처럼 넓지만 아무것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의 피난처가 되는 성소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창문 밖을 내다보지 않아도 그것을 볼수 있습니다. 소망하지 않기를 소망하라고 그것은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비천한 사람이 온전히 지속됩니다. 굽히는 사람이 똑바로 섭니다.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고 성공은 실패가 도살인 함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언제 전환점이 나타날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부드러움을 추구한 사람은 심지어 어른애처럼 될수 있습니다. 부드러움은 공격한 자에게 승리를 불러오고 방어한 자에게 안전을 가져다 줍니다. 위대함은 스스로를 극복한 자의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가끔은 위스키를 대여섯 잔 들이키고 나서 별을 바라볼 때난 아마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이 그들을 감쌌고 키티가 또다시 그것을 깨뜨렸다. 말씀해 보세요. 죽은 건 개였다.
이게 인용구인가요? 워링턴의 입술에 미소가 떠올랐고 그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직감이 비범하고 예리하게 번뜩였다. 키티는 그를 쳐다보지 않았지만 그녀의 표정 속의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그렇다고 해도 난 모르는 말입니다. 그가 신중하게 대답했다. 왜 그러시죠? 아무것도. 그냥 생각났어요. 익숙한 느낌이 드네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워딩턴이 상냥하게 말했다. 당신이 부군과 단둘이 있을 때난 연대 의외과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요? 그는 매우 신경이 날카로운 상태였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더군요. 내가 이해한 바로 부군은 그가 하던 실험 중에 감염되었더군요. 그는 언제나 실험을 했어요. 그는 의사라기보다는 세균학자였으니까요. 그가 여기로 오고 싶어 했던 게그 때문이었죠. 하지만 난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외과의 말이 그가 실수로 감염된 것이 아니라면 그가 스스로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키티가 하얗게 질렸다. 그 말에 키티는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워딩턴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가 예의 바르게 말했다. 이 말을 다시 꺼내는 걸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이게 당신을 편안하게 해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쓸데없다는 건잘 압니다만, 월트가 과학과 자신의 책무를 위해 순교했다는 사실이 부인에게 어떤 의미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키티는 조급한 기색을 보이며 어깨를 으쓱했다. 윌트는 상처받은 가슴 때문에 죽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워딩턴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서 그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죽음은 창백했지만 단호했다. 죽은 건 개였다. 그가 무슨 뜻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게 뭐죠? 그건 골드 스미스 애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골드 스미스 애가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작가 올리번 골드 스미스의 시, 미친 개의 죽음에 관한 애가를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사는 남자가 잡종개를 만나 친구가 되었는데 어느 날그 개가 남자를 물자 사람들이 미친 개에 물린 남자가 죽을 거라고 법석을 떨지만 남자는 상처가 났고 정작 개가 죽었다는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건 골드 스미스 애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참 의미가 깊은 말이네요. 67. 다음날 키티는 수녀원으로 갔다. 문을 연 소녀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다. 키티가 일거리를 잡은 지몇 분이 지났을 때 원장 수녀가 들어왔다. 그녀는 키티에게로 가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부인을 보니 기쁩니다. 크나큰 슬픔을 겪고도 곧장 여기로 오다니 용기가 대단하세요. 그리고 그 지혜도요. 소소한 일거리가 생각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줄 거라 확신해요. 키티는 눈을 내리깔고 얼굴을 살짝 붉혔다. 그녀는 원장 수녀에게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이곳 사람들 모두가 얼마나 진심으로 부인과 한 마음인지 말할 필요는 없겠지요? 친절하신 말씀이에요. 키티가 속삭였다.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부인을 위해 그리고 부인 곁을 떠나간 그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답니다. 키티는 대답하지 않았다. 원장 수녀는 그녀의 손을 놓아주더니 특유의 냉정하고 군의적인 어조로 그녀에게 이것저것 일을 맡겼다. 그러고는 두세 명 아이들의 머리를 다독거리고 그들에게 초연하지만 마음을 끄는 미소를 보내고서 더 급한 일들을 보러 나갔다. 68. 한 주가 흘렀다. 키티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원장 수녀가 방에 들어와 그녀 옆에 앉았다. 그녀는 키티의 일감을 예리한 눈으로 슬쩍 쳐다보았다. 부인은 바느질을 참 잘하세요. 요즘 세상의 젊은 여자들에게 보기 드문 솜씨죠. 제 어머니 덕분입니다. 부인 어머니께서 부인을 다시 보면 매우 기뻐하시리라 확신해요. 키티는 고개를 들었다. 예의상 하는 말로 듣기에는 원장 수녀의 태도가 무언가 심상치 않았다. 원장 수녀가 말을 이었다. 부군께서 돌아가신 후 제가 부인을 여기 오도록 한 것은 일거리가 부인의 마음을 분산시킬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부인은 홀로 홍콩으로 기나긴 여행을 떠나기에 적합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부인이 집에 혼자 능 놓고 앉아 상실감에 젖는 것도 바라지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부인이 떠날 때가 되었어요. 전 가고 싶지 않아요, 순이님. 여기 머물고 싶어요. 부인이 여기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함께 이곳에 왔어요. 부인은 부군은 돌아가셨고요. 부인은 곧 보살핌과 관심을 필요로 할 상황에 처해 있지만 여기서는 크게 불가능합니다. 부인의 의무는 주님께서 부인의 보호 아래 맡기신 존재의 안녕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 것이랍니다. 키티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여기서는 제가 쓸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대단한 기쁨이었어요. 전염병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제 일을 계속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부인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에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원장 수녀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이제 전염병의 기세가 한풀 꺾였고 여기 오는 길도 그다지 위험하지 않게 되어서 광둥에서 수녀님 두 분이 오기로 했답니다. 그분들이 곧 여기에 도착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키티의 가슴이 무너졌다. 원장 수녀의 말투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이제 원장 수녀를 알 만큼 알았고 간청해봤자 부질없는 짓이었다. 원장 수녀는 키티를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목소리에 성가시다는 기색은 없었지만 어쨌든 지엄한 어조를 띠고 있었다. 워딩턴 씨가 친절하게도 제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일에나 신경 썼으면 좋았을 것을. 키티가 끼어들었다. 그가 그러지 않았다면 나야말로 그에게 조언할 작정이었답니다. 원장 수녀가 점잖게 말했다. 지금 부인이 계실 곳은 여기가 아니라 부인 어머니의 곁입니다. 워딩턴 씨가 유대령과 함께 부인을 충실히 호위하도록 조치를 취해놓았으니 부인의 여행길은 안전할 겁니다. 그가 가마꾼이니 짐꾼까지 다 마련해놨어요. 하녀가 부인을 따라갈 거고 부인이 통과할 도시들에도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실 부인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이 완비되었어요. 키티는 입을 꽉 다물었다. 그들의 결정은 키티에게 달렸다는 태도로 그녀와 상의할 수는 없었을까? 그녀는 날카롭게 대꾸하지 않으려고 자제력을 발휘해야 했다. 그럼 언제 출발하죠? 원장 수녀는 침착한 상태를 유지했다. 부인이 홍콩에 도착하는 대로 영국행 배를 타시는 게 좋겠어요. 우리 생각엔 모레 새벽에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키티는 울고만 싶었다. 그럴 만도 했다. 그곳에도 그녀의 자리는 없었다. 모두들 나를 내쫓지 못해 안달이군요. 그녀가 서글프게 말했다. 키티는 원장 수녀의 태도에서 느긋함을 감지했다. 원장은 키티가 항복하려는 기색을 느끼고는 무의식적으로 더욱 자비로운 어조를 띄었던 것이다. 이 너그러운 양반들도 나름의 방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키티는 유머 감각이 발동하면서 눈을 반짝거렸다. 내가 부인 마음속에 선함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지 마세요. 스스로 짊어진 의무를 버리려 하지 않는 존경스러운 인간에도 잘 알고 있어요. 키티는 앞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는 어깨를 살짝 으쓱 하고 말았다. 그렇게 고매한 미덕은 그녀의 몫이 아님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남이라는 이유는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이었다. 이 세상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눈곱만큼도 신경 쓸 사람이 없다고 하면 흥미로운 화제거리가 되겠지. 원장 수녀가 상냥하게 말을 이었다. 집에 돌아가기를 주저하다니 이해할 수 없네요. 이 나라의 많은 외국인들이 큰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부인이 가진 기회를 잡으려고 할 텐데요. 하지만 당신은 아니죠, 수녀님. 우리 경우는 달라요. 우린 고국을 영원히 떠난다고 생각하고 여기 왔어요. 키티의 상처 입은 감정들 중 하나가 마음속에 어떤 욕망의 불을 댕겼다. 수녀들이 모든 자연스러운 감정에 그토록 초연할 수 있는 비결에서 그리고 그들 신앙의 갑옷에서 약점을 찾고 싶은 심술일 수도 있었다. 원장 수녀에게 인간의 약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그녀는 알고 싶었다. 수녀님이 아끼시는 것들과 자라온 환경을 다시는 못 보신다니 수녀님도 가끔은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원장 수녀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키티는 원장 수녀의 아름답고 근엄한 얼굴을 아무리 뜯어보아도 그녀의 평정에
변화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는 늙으신 내 어머니께는 힘든 일이지요. 나는 어머니께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요.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자신을 아끼는 이들을 생각할 때면 그들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자문을 피하기는 힘들어요. 지금 내가 택한 길에 대해 후회한 적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갑자기 원장 수녀의 얼굴에서 광채가 흘렀다. 전혀요, 전혀. 난 사소하고 무가치한 삶을 희생과 기도의 삶으로 교환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원장 수녀가 한층 더 경쾌한 태도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부인께서 작은 꾸러미를 가지고 가셨다가 마르쉐우에 도착하시면 우편으로 붙여주십사 청하고 싶네요. 중국 우체국에 맡기고 싶진 않거든요. 그걸 곧 가져오죠. 내일 주셔도 돼요. 키티가 말했다. 부인께서 내일 여기 오시기에 너무 바쁠 거예요. 우리와의 작별 인사는 오늘 밤 하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그녀는 일어나 풍성한 수녀복으로도 가릴 수 없는 넉넉한 위엄을 내보이며 방을 나갔다. 곧바로 조제프 수녀가 들어왔다.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었다. 그녀는 키티에게 편안한 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대링이 그녀를 단단히 호위할 것이니 절대 안전할 것이며 수녀들은 늘 혼자 여행을 하지만 아무 해도 입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다를 좋아하냐는 질문에는 오 주여 부인을 연발하며 인도양에서 폭풍우가 몰아칠 때 뱃멀미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도 못했다고 했다. 키티의 어머니가 딸을 보면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녀는 이제 스스로를 돌봐야 한다. 어쨌든 그녀는 이제 작은 영혼을 그녀의 보호 아래 두지 않겠느냐. 그들은 모두 그녀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자기도 그녀와 그녀의 작은 아기와 불쌍하고 용감한 의사 선생의 영혼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이라고 했다. 조제프 수녀는 은변이 좋고 친절하고 애정이 많았지만 키티는 자신이 그 수녀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에 몰두한다는 수녀의 시선 이런 게 설명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 수녀에게 육체나 실체가 없는 유령에 불과하다는 걸 의식하고 있었다. 키티는 그 땅딸막하고 사람 좋은 수녀의 어깨를 움켜잡고 마구 흔들고 싶은 거센 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외치고 싶었다. 내가 인간인 걸 모르나요? 불행하고 외로운 인간? 난 평안과 위로와 용기를 원해요. 오, 잠시라도 신에게서 눈을 돌려 내게 작은 연민의 감정을 느낄 수는 없나요? 모든 고통받는 것들에 대해 품는 기독교적인 연민 말고 단지 나를 위한 인간적인 연민은 없나요? 그런 생각이 키티의 입술에 미소로 번져나왔다. 그러면 조제프 수녀가 얼마나 기겁하고 놀라겠는가. 그리고 모든 영국인들은 미치광이라는 그녀의 추측이 단숨에 확신으로 바뀌겠지. 키티가 대답했다. 다행히 저는 배를 아주 잘 탄답니다. 한 번도 뱃멀미를 한 적이 없어요. 그때 원장 수녀가 작고 말끔한 꾸러미를 들고 돌아왔다. 이건 어머니의 영명축일. 영명축일은 자신의 세례명을 따온 성인의 축일을 말합니다. 영명축일을 위해 내가 만든 손수건들입니다. 이름의 머리 글자는 우리 여자애들이 수를 놓았죠. 조제프 수녀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작품인지 퀴티도 보고 싶을 거라고 말하자 원장 수녀가 그런 말 말하는 순박한 미소를 지으면서 꾸러미를 끌렀다. 그 손수건들은 얇은 면직물들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수놓인 머리 글자는 글자에 딸기 잎의 왕관을 씌운 복잡한 모양이었다. 키티가 그 솜씨에 적당히 찬사를 보내고 나자 손수건은 다시 포장되어 꾸러미로 키티에게 넘겨졌다. 조셰프 수녀는 그럼 부인 이만 가볼게요 하는 말과 함께 예의 바르고 사적인 인사를 되풀이한 다음 가버렸다. 키티는 이제 원장 수녀에게 작별을 고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원장 수녀가 보여준 친절에 감사를 표했다. 그들은 회칠한 썰렁한 폭도를 함께 걸었다. 마르쉐유에서 그 꾸러미를 붙여달라는 게 너무 무리한 부탁이 아닐런지요? 원장 수녀가 말했다. 기꺼이 해드릴게요. 키티가 말했다. 그녀는 주소를 흘끔 보았다. 매우 고상한 이름이었는데 장소가 그녀의 주목을 끌었다. 이건 내가 본 적이 있는 성이군요. 친구들과 함께 프랑스에서 자동차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럴만도 해요. 일주일에 이틀은 외부인에게 공개하니까. 원장 수녀가 대답했다.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살았다면 그곳을 떠날 용기를 감히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곳은 유서 깊은 곳이랍니다. 하지만 좀처럼 친밀감이 들지 않죠. 내가 그리워하는 게 있다면 그곳이 아니라 어릴 적 우리 가족이 살았던 작은 성이랍니다. 피레네 산맥에 있어요. 난 바다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끔 바위가 부딪히는 그 파도 소리가 그리워지는 건 나도 어쩔 수 없지요. 키티는 원장 소녀가 키티의 생각과 발언에 대한 이유를 짐작하기 위해 슬쩍 자기 자신을 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작고 꾸밈없는 수녀원의 문에 당도했다. 원장 소녀가 그녀를 팔에 안고 입 맞추는 바람에 키티는 깜짝 놀랐다. 키티의 뺨에 창백한 입술의 감촉이 느껴졌다. 그녀는 처음엔 이쪽에, 그 다음엔 저쪽에 번갈아가며 키스했는데 너무 뜻밖의 일이라 키티는 얼굴이 빨개지면서 울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안녕,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녀는 잠시 키티를 팔에 안고 있었다. 의무를 이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지만 그게 당신이 해야 할 일이란 걸 명심하세요. 그리고 손이 더러워지면 반드시 씻는 것보다 더 기특한 일은 없다는 것도요. 단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의무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랑과 의무가 하나이면 은총이 당신 안에 머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행복을 맛볼 겁니다. 수녀 문이 마지막으로 그녀 뒤에서 닫혔다. 69. 워딩턴은 키티와 함께 언덕을 올라갔다. 그들은 옆으로 방향을 틀어 잠시 윌터의 무덤을 보고는 다시 위로 올라갔고 연료문 앞에 도달했을 때 그가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연료문을 보면서 그 외관에서 풍기는 불가사의한 모순과 그의 부금과는 그녀 자신의 모순에 이제는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가마에 올랐다.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갔다. 길가의 풍경들을 배경 삼아 그녀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피어올랐다. 풍경들은 그녀의 눈에 판박이처럼 똑같기도 하고 입체경 속처럼 둥글게도 보였다. 불과 몇주전 같은 길을 반대 방향으로 갈때 보았던 장면들이 현재 보이는 광경들과 겹쳐 떠오르자 한층 더 의미심장한 느낌이 들었다. 짐꾼들은 짐을 진채 무질서하게 흩어져서 두세 씩 짝을 지어 가기도 하고 그 뒤에 100미터씩 떨어져 혼자 걸어가는가 하면 그 뒤로 두셋 이상씩 무리를 짓기도 했다. 호위 군인들은 터벅걸음으로 하루에 10km 이상 소화해냈다. 하녀의 가마는 두 명의 가마꾼이 메고 키티는 하녀보다 더 무겁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체면을 고려해서 가마꾼이 넷이었다. 때때로 무거운 짐을 지고 줄줄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짐꾼의 행렬을 만나기도 했고 이따금 의자식 가마에 탄 중국인 관리가 백인 여자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지기도 했다. 빛바랜 푸른 옷에 커다란 모자를 쓰고 시장으로 향하는 농부들을 추월하기도 하고 늙었는지 젊은지 구분이 안 되는 어떤 여자가 전적으로 종종 걸음을 치며 가기도 했다. 그들은 작은 언덕들을 오르내리고 손질된 농과 대나무 숲 사이로 아늑하게 둥지를 튼 농가들을 지나쳐 갔다. 그리고 허름한 마을들과 인구가 밀집된 도시들을 통과했는데 미사 전서 속에 나오는 성벽들의 도시들과 비슷했다. 초가을의 태양이 따스러웠다. 동틀 무렵, 은은하게 반짝이는 새벽이 말끔한 평온의 동화 속의 황홀경을 자아낼 때면 제법 쌀쌀해서 후에 찾아드는 온기가 아주 반가울 정도였다. 키티는 그 온기를 만끽하며 지극한 행복감을 맛보았다. 그 생생한 풍경들, 우아한 색감, 뜻밖의 탁월함, 생소함은 무늬가 아름다운 아라스층과 그 앞에서 신비롭고 모호한 형태로 어른거리는 키티의 공상 속의 유령들을 같았다.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다. 총알이 뚫린 성벽의 메이탄 푸우는 무대 위에 세워진 채색된 캔버스처럼 옛날 연극 속의 도시를 나타내는 무대 배경처럼 보였다. 그리고 수녀들, 워딩턴, 그를 사랑한 만주 여인은 그 가면극 속의 환상적인 등장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나머지들, 즉 학대받은 거리를 따라 어슬렁거리는 사람들과 죽은 자들은 무명의 엑스트라였다. 물론 그들 모두는 각자 어떤 의의를 지니고 있겠지만 그게 과연 무엇일까? 마치 그들은 어떤 의식의 춤을, 정교한 고대의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았고 그 복잡한 기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어떤 의미를 지녔다는 건 확실하지만 그 정체는 오리무중, 도무지 오리무중이었다. 키트에게 경이로운 사실 한 가지는 그녀와 윌트가
그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추모의 공연에서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 관록 속에 무슨 글이 있습니다. 한 노파가 푸른색의 옷을 입고 길을 따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파란색은 햇빛 속에서 군청색처럼 보였다. 수천 개의 잔주름이 난 얼굴은 마치 오래 묵은 상아빛 가면 같았고 노파는 기다란 검은 막대기에 몸을 의지해 작은 발로 걸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관록 속에 설명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중요한 역할을. 그녀는 쉽사리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월터처럼. 한편의 코미디였을까? 어쩌면 갑자기 깨어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 그만일 한낱 꿈일지도 모른다. 아주 오래전 머나먼 곳에서 벌어진 일 같기도 했다. 기묘하게도 햇살이 눈부신 현실을 배경으로 연극의 인물들은 그림자처럼 희미했다. 이제 그 이야기는 키티가 읽고 있는 책에 불과했고, 놀랍게도 자기와 그다지 관계없는 일 같기도 했다. 그토록 익숙했던 워딩턴의 얼굴과 그 특징이 떠오르지도 않았다. 오늘 저녁이면 그들은 서쪽 강의 면한 도시에 도착할 터였고, 그곳에서 그녀는 증기선을 탈 예정이었다. 그곳에서 밤새 달리면 홍콩이었다. 70. 월트가 죽고 나서 눈물이 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키티는 처음엔 수치스러웠다. 목석 같은 짓이었다. 심지어 중국인 장교 유대령의 눈가도 눈물로 젖었었다. 키티는 남편의 죽음에 그저 멍할 뿐이었다. 월터가 방갈로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 수조우산 욕조에서 그가 목욕하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살아있던 그가 지금은 죽었다니. 수녀들은 그녀의 기독교적 순종에 놀라고 사별 앞에서 보인 용기에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워딩턴은 날카로웠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동정하면서도 뭐랄까, 한편으로는 빈정된다는 느낌을 키티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물론 월터의 죽음은 그녀에게 충격이었다. 그녀는 월터가 죽기를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고 사랑한 적도 없었다. 그래도 슬픔에 젖는 것이 그녀에게 합당한 행동이었다. 아무에게나 그녀의 마음을 들킨다면 추하고 천박하게 보일 터였다. 하지만 가면을 쓰기에 그녀는 너무 많은 일을 겪었다. 지난 몇주 동안 그녀가 깨달은 것은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때론 필요하지만 스스로를 기만하는 행위는 언제나 비열한 짓이라는 점이었다. 월트가 그렇게 비극적인 방법으로 죽었다는 게 그녀도 안타깝기는 했지만 그것은 단지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 해도 느꼈을 법한 순전히 인간적인 차원의 슬픔이었다. 월트가 존경받을 만한 자질을 지녔다는 건 그녀도 인정하는 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녀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가 따분하기만 했다. 그의 죽음이 그녀에게 안식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억지겠고 그녀의 말 한마디에 그가 다시 다 살아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것도 아닌 바에야 그의 죽음이 그녀의 길을 어느 정도는 수월한 쪽으로 돌려놓았다는 느낌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게 그녀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그들은 함께 있어서 행복한 적이 없었고 헤어짐조차 끔찍하고 어려웠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놀라웠다. 사람들이 실상을 안다면 나를 무자비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하겠지. 글쎄, 그들이 어떻게 알겠나? 그녀는 다른 친구들도 각자의 가슴에 수치스러운 비밀을 품고서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위해 평생을 살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날은 매우 불투명했고 키트에겐 계획도 없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홍콩에 되도록 짧게 체류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곳에 도착한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섰다. 그녀는 등나무 의자에 앉아서 미소의 나라, 호의의 나라를 영원히 떠돌고 싶었고 일련의 환영 같은 인생의 무관심한 방관자로서 매일 밤 다른 지붕 아래서 보내고 싶었다. 하지만 코앞에 직면한 미래와 맞서야 할 것은 분명했다. 홍콩에 도착하면 호텔로 가서 집을 처분하고 가구들을 팔아치울 작정이었다. 타운샌드를 볼 필요는 없다. 그가 그녀 근처에 얼씬거리지 않는 미덕을 보여준다면 좋으련만. 그러면서도 그를 다시 한번 만나 그녀가 그를 얼마나 치사한 인간으로 취급하는지 말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찰스 타운샌드 따위가 무슨 상관이람? 교향곡의 복잡한 하모니를 뚫고 들려오는 얼기양양한 아르페지오의 풍부한 하프 선율처럼 어떤 생각이 그녀의 마음을 계속 두드렸다. 그 생각은 그녀에게 논 들판의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 장본인이었다. 그리고 깨끗이 면도한 청년이 대범한 눈빛으로 우쭐거리며
마을 시장을 향해 마차를 타고 그녀의 옆을 휙 지나갔을 때 그녀의 창백한 입술에 작은 미소가 번지게 한 주역이었으며 그녀가 지나온 도시들의 생기발랄한 인생의 마법을 부리도록 만든 마법사이기도 했다. 역병의 도시는 그녀가 탈출한 감옥이었다. 파란 하늘이 얼마나 절묘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전에는 결코 몰랐다. 귤리로 너무나 예쁘고 우아하게 기운 대나무 숲에서 또 얼마나 즐거웠던가. 자유, 그게 바로 그녀의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생각이었고, 비록 미래는 아주 희미했지만 아침 햇살이 드리운 안개 낀 강물처럼 다채롭게 빛났다. 자유, 답답한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일 뿐 아니라 그녀를 짓눌렀던 애증 관계로부터의 자유였다. 자유, 위협적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녀를 땅으로 끌어내렸던 사랑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정신적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유체 이탈된 한 영혼의 자유, 그리고 자유, 용기, 무슨 일이 생기든 개의치 않는 씩씩함이 그녀와 함께했다. 71. 배가 홍콩에 정박했을 때 키티는 갑판에 서서 다채롭고 활기차게 넘실대는 강물의 흐름을 바라보다가 한여가 흘린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러 선실로 갔다. 그녀는 거울 속 자기 모습을 흘금 쳐다보았다. 수녀들이 그녀를 위해 염색한 검은 드레스를 입었지만 슬픔 때문은 아니었다.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입는 것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상복은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녀의 감정들을 위장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누가 선실 문을 두드렸다. 하녀가 문을 열었다. 폐인 부인. 돌아선 키티의 눈에 어떤 얼굴이 들어왔는데 그게 누구인지 그녀는 단번에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녀의 심장이 띠박질을 하면서 얼굴이 붉어졌다. 도로시 타운샌드였다. 키티는 그녀를 만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수 없었다. 그런데 타운샌드 부인이 선실로 들어와 충동적인 몸짓으로 키티를 팔로 끌어안았다. 오, 이런 이런 정말 안 됐어요. 키티는 그녀가 입 맞추도록 내버려 두었다. 늘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던 여인이 이처럼 감정을 분출하다니 놀라웠다. 친절하시군요. 키티가 중얼거렸다. 갑판으로 나가요. 부인 물건은 하녀에게 맡겨둬요. 여기 내 하인들도 있으니까. 타운샌드 부인은 키티의 손을 잡았고 키티는 그녀가 이끄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마음씨 고운 그녀의 그을은 얼굴에 근심 어린 걱정의 표정이 나타났다. 타운샌드 부인이 말했다. 배가 일찍 도착한 통에 간신히 시간을 맞췄지 뭐예요? 부인을 놓쳤더라면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설마 저를 만나러 오신 건가요? 키티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물론이죠. 하지만 제가 온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워딩턴 씨가 제게 전보를 보냈어요. 키티는 고개를 돌렸다. 왈칵 목이 메었다. 뜻밖의 작은 호의가 이토록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다니 이상했다. 울고 싶진 않았다. 도로시 타운샌드가 가버리기를 바랐다. 하지만 도로시는 키티의 옆구리에 늘어진 그녀의 손을 붙잡고서 꼭 쥐었다. 이 수줍은 여인이 너무나 적극적 공세를 펴자 키티는 당황스러웠다. 내 부탁을 하나만 들어주세요. 찰스와 나는 부인이 홍콩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해요. 키티는 손을 뺐다. 정말 친절하신 처사이지만 전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러셔야 해요. 부인 집에 혼자 있어서는 안 돼요. 끔찍할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준비해 두었어요. 부인의 방을 따로 마련했거든요. 우리와 같이 식사하기를 원치 않으면 방에서 혼자 드셔도 돼요. 우리 둘다 부인이 우리에게 왔으면 해요. 집에 갈 생각은 아니었어요. 홍콩 호텔에 방을 하나 얻을 작정이었죠. 부인께 그렇게 폐를 끼칠 순 없어요. 그 제안은 키티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녀는 혼란스럽고 마음이 내키질 않았다. 아내가 그런 초대를 하도록 허락하다니, 찰스는 대체 지각이 있는 걸까? 그녀는 그두 사람에게 신세 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오, 하지만 부인이 호텔에 계시다니 생각만 해도 참을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홍콩 호텔은 부인께 불편할 거예요. 사람들로 어수선하기도 하고, 재즈 밴드로 늘 북적이잖아요? 제발 우리 집으로 간다고 말씀하세요. 찰스와 내가 부인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왜 제게 이토록 친절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키티는 이렇다 할 변명거리가 없었다. 딱 잘라 안 된다고 말할 명분도 마찬가지였다. 전 지금 낯선 사람들 틈 속에 잘 어울려 지낼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부인에게 낯선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 난 그건 원치 않아요. 부인이 날 친구로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도로시는 자신의 양손을 맞잡으며 신중하고 독특한 그녀 특유의 멋진 목소리를 떨며 울먹이고 있었다. 난 부인이 꼭 오셨으면 해요. 부인에게 보답하고 싶어요. 키티는 이해할 수 없었다. 찰스의 아내가 그녀에게 삐지며 보답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유감스럽게도 난 처음에 부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부인이 좀 약삭빠른 여자라고 생각했죠. 난 구닥다리인데다가 참을성도 없는 것 같아요. 키티는 그녀를 한번 슬쩍 쳐다보았다. 처음에 키티를 속물로 보았다니 그건 무슨 뜻일까? 하지만 키티는 그런 기색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았다. 다만 속으로 피식 웃음이 터져나왔다. 누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람? 하지만 부인이 남편을 따라 죽음의 속을 속으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내 자신이 어처구니없고 비열했음을 느꼈어요. 너무도 부끄러웠죠. 부인은 너무나 대단하고 너무나 용감하고 우리 모두를 형편없이 저급한 부류로 보이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녀의 친절하고 다정한 얼굴에서는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왔다. 내가 얼마나 부인을 칭송하는지, 부인에 대해 어떤 존경심을 갖고 있는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부인이 겪은 끔찍한 이별을 보상하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없지만 부인에 대한 내 마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진실한지 알아주셨으면 해요. 부인을 위해 조그만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내겐 큰 영광일 거예요. 내가 부인을 잘못 판단했다는 유감을 계속 안고 살아가지 않게 해줘요. 부인은 영웅이고 난 한갓 어리석은 여자랍니다. 키티는 갑판을 내려다보았다. 아주 창백한 얼굴로. 도로시가 그렇게 주체하지 못할 감정을 내 보이지 않으면 좋으련만. 감동적이었다. 그렇긴 했지만 이 단순한 여자가 분명 거짓을 믿고 있다는 초조한 감정이 살짝 고개를 드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 부인께서 정말 제가 갔으면 하고 바라신다면 물론 기꺼이 가지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